소개됐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 PSG와 킬리안 엠바페가 협상 돌파구를 찾았다는 소식입니다. 프랑스 리강에 매우 능통한 프랑스 레키프의 로익 탄지 기자를 비롯한 복수 매체는 13일 PSG가 음바페 관련한 입장을 발표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PSG는 음바페가 PSG와 FC 로리앙 경기 전에 구단과 매우 건설적이고 긍정적인 논의를 한 뒤 오늘 아침 팀 훈련에 처음으로 복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PSG와 음바페의 길고 길었던 줄다리기가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PSG 내부 소식에 능통한 프랑스 RMC 스포츠의 파브리스 호킨스 기자는 PSG의 입장 발표가 나오기 전에 현재 상황은 누구한테도 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 PSG는 상황을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다. 2024년 여름 이적 시장에 이적한다는 약속을 기반으로 계약을 연장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음바페와 PSG의 분열이 지속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해결의 실마리를 찾은 것으로 보입니다. 현지에서는 음바페와 사이가 좋은 우스만 뎀벨레가 재계약을 설득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음바페가 1년 재계약을 체결하고 잔류한다면 PSG는 엄청난 전력이 다시 추가되는 셈인데요. 네이마르, 마르코 베라티가 떠나는 와중에 PSG는 현재 공격에서 중심을 잡아줄 선수가 마땅치 않습니다. 많은 영입이 있었지만 아직까지 정돈되지 않은 모양새를 1라운드에 노출했습니다. 그러나 음바페가 가사한다면 음바페를 중심으로 공격을 주도하면 됩니다. 로리앙전에서 맹활약한 이강인과 음바페의 호흡도 기대가 됩니다. 음바페는 공간 침투에 능하고 이강인은 공간 패스에 능하기에 두 선수가 호흡을 빠르게 맞출 수만 있다면 PSG에는 엄청난 무기가 생기는 셈입니다. 음바페의 복귀 소식과 동시에 네이마르의 방출 작업이 가속화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로익 탄지 기자는 13일 네이마르는 사우디 아릴랄과 2년 계약에 동의했다. 2년 동안 총액 1억 6천만 유로, 하나로 2,332억 원을 수령하게 된다. 이제 이적은 PSG와 아릴랄에게 달렸다. 네이마르가 도착한 지 6년 만에 떠나는 게 확실해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네이마르는 일본과 한국에서 진행된 프리시즌 투어에서 복귀한 직후 PSG 이적을 요청한 것을 알려줬는데요. PSG도 네이마르를 매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바르셀로나 복귀 이야기도 나왔지만 사우디아라비아의 아릴랄이 돈으로 유혹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럽 이적 시장 전문가 파브리시오 로마노 기자는 14일 아릴랄은 네이마르 거래 완료에 가까워졌다. 아직 정리할 사항과 확인할 계약이 있지만 곧 최종 문서를 준비하고 있다. 네이마르는 이적을 승인했으며 이제 협상이 공식적인 부분에 달렸다. 소식통은 아릴랄이 거래가 24시간 이내에 완료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네이마르와 아릴랄의 협상이 빠르게 마무리된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이적료가 관건이지만 아릴랄은 돈이 부족한 팀이 아닙니다. PSG도 네이마르의 이적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높은 이적료를 부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강인과 네이마르가 경기장 밖에서 친하게 지내면서 두 선수의 경기장 안에서의 호흡을 기대한 팬들이 많은데 두 선수의 호흡은 한국에서의 경기가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